사이더맨을 모셔왔다. 어머! 아시아 클라이밍 챔피언 손성원 선수. 될까요? 높이가 높이인 만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암벽타기 전문가가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긴 후 자, 지체 없이 새끼들이 있는 다락방 창문으로 진입하는데 저기, 조심. 새끼들을 구조할 장비가 곧바로 내려지고 자, 드디어 다락방 안으로 진입 성공!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 새끼 고양이들을 조심스럽게 찾아보는데 조만한 녀석들이 어찌나 빠른지 그냥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문제는 좁고 바닥, 일단 바닥 때문에 좀 그런 바닥만 아니면 할 수 있겠는데 바닥이 너무 약해서 지금도 좀 많이 주저앉으면 천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서 구조는 더 이상 어렵다. 결국 건물과 건물을 잇는 다리를 놓고 포획틀로 구조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이젠 먹성 좋고 호기심 많은 녀석들이 스스로 포획틀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왔어. 온다. 포획틀 안 먹이에 관심을 보이는 새끼 한 마리. 배가 고팠는지 성큼성큼 들어오는데 먹이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갇혀버린 포획틀. 그런데 어리둥절하고 있는 녀석을 향해 다가오는 새끼 고양이들. 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눈치를 채지 못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 경계심이 생기기 전 재빨리 포획틀에 다가온 녀석을 잡았어. 맨손으로 구조에 성공했다. 이야, 잡았다. 지체 없이 또 다른 녀석에게 손을 쭉 뻗어보는데 자, 어디 아유, 요 간발의 채로 아유 아까워라. 너무 잠시 후 다시 포획틀 근처로 다가온 새끼 한 마리. 정신 집중하고 자자, 좋아 다시 한번 손을 쭉 그렇지 떨지 말고 침착하게. 아이고, 손에 땀이 나네. 자자, 지금. 아휴, 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경계심이 생겨버린 녀석. 자꾸만 위를 쳐다보는 통에 들키기 일보 직전. 자, 일단 작전상 후퇴다. 새끼들이 방심할 때까지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잡았다. 있는 힘껏 손을 내밀어서 잡았다. 그렇게 또 한 녀석까지 구조 성공. 살살 아프겠다. 포획틀의 한 마리 손에 땀을 쥐는 맨손 작전으로 두 마리를 무사히 구조하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단 한 마리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마지막 구조 작전이 시작됐다. 헌데 홀로 남겨진 녀석이 겁에 질렸는지 좀처럼 밖으로 나서질 않는데 무슨 맘을 먹었는지 포획틀 안으로 들어간 녀석. 그리고 그 순간 잡았다. 드디어 잡혔구나. 아유, 혼자여서인지 몹시도 불안해하는 녀석. 자자자자, 괜찮아. 어미가 없는 사이 벌어진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얼마나들 놀랐을까. 괜찮아. 됐다. 다락방 속 사남매를 함께 있도록 해주자 금방 안정을 찾는 녀석들. 아이고, 연속 바깥세상 구경이 한창이네 그냥. 자, 이제 엄마를 맞아. 자, 이제 사남매가 어미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포획틀을 설치하고 어미 고양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시각 아직까지 새끼들한테 물어다 줄 먹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어미 고양이. 새끼들이 위험천만한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어미는 먹이가 구해지지 않자 애가 타는지 동네 이곳저곳으로 다급한 발길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고, 아슬아슬 고개를 하듯 계속되는 어미의 방황. 새끼들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고달프고 힘든 건 다 괜찮은 것. 그것이 엄마의 마음인 걸까? 어느덧 애가 저물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어미.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게 마음에 걸리는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어미의 발길을 붙잡은 것 바로 포획틀한 먹이. 먹을 걸 구했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제 발로 들어가는데 그래. 자, 그 순간 지금 닫아. 그렇지. 포획틀을 문을 닫아 어미를 구조했다. 잡았어. 아우, 고생 많이 했네요. 지독한 경계심마저 무너뜨려버린 녀석의 깊은 모정이 그저 가슴 먹먹하기만 하다.